긴 시간, 긴 기간이죠. 오직 부처님 한 분이 45년간을 쭉 다니셨다. 그래서 그 긴 기간에 어떠한 이렇게 정해진 내용으로서 설법을 하신 게 아니라 수기 설법 다 아시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맞게 하셔. 지금 같은 데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아주 교육이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고, 또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에서 하셨고, 그렇게 한 것이 45년간을 그렇게 하신 것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제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가 생명이고 삶이에요. 왜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5계가 우리 계율의 근본이죠. 제일 계가 불사생계잖아. 그래서 불사생이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페라만이라고 하는 그 파리어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생명을 손상하는 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라고 하는 건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럼 생명을 손상하는 것부터 내가 멀어지려고 노력했대니 생명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파하는 건 전부 공통이잖아요. 공통분모야. 부자도 아프고 가난한 사람도 아프고 지렁이도 아프죠. 밟는 꼰틀하는 게 아프다는 소리,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 그런데 부처님의 모두가 공통해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존중은 불교의 제1계예요. 생명을 존중하라.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스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일반인들은 생명을 다 나를 위한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그렇게 우리처럼 부처님 말씀처럼 존중보다도 그냥 그래서 이제 나는 외국인 학생이 그 한국말을 배우러 왔어요. 리나라는 학생이 그래 한국말을 배우는데 한국말로 그 생명에 대한 것을 토론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저희 금융사에서 3개월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부득이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손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엄연한 생명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 배추나 무도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비로 하는 것이지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생명이다. 그래서 유정무정이 모두 생명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모든 생명은 아파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비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우리의 소비, 지금 여도 뭐 에너지 문제로 가면은 그러니까 불교라는 그 종교의 연기라고 하는 건 현 단면만 보아서는 연기가 아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그죠?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에 뭐 많은 지각변동이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일 때 많은 지각변동이 뭐 없어질 직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럴 때 정말 이 생명과 또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45년간 그 모든 그 넓은 데를 다 다니시면서 사람의 삶 속에 법을 설하신 거거든요. 어떤 높은 무슨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위적으로 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권위로부터도 멀어지고 조직으로부터도 사실은 없어요. 조직이. 왜냐하면 부처님이 수기설법으로 항상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불교 경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불교는 이단을 제외하는, 제재하는 타 종교는 어느 정서를 정해놓고 거기에 반하면 이단으로서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경전을 이야기할 때 인도 성립 경전, 중국 성립 경전 그전에는 중국 성립 경전은 다 위경이다. 이거는 거짓 경전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이제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불교가 어떤 아주 그 근본을 정해놓고 그 나머지는 다 아니다 이러한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많은 말씀을 거기 덧붙일 수 또 덧붙여왔고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는 어떤 기본을 정해놓고 이단을 제재했다면 그가 단순하죠. 우선 그 경전이 단순할 수밖에, 코란 외에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교는 시작도 부처님이 45년 가니셨고 그 위에 지금 거의 3000년 가까이 누구도 그것은 불교에서 빼버리라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장경으로서 다 이제 그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3장으로서 편집이 돼서 트리피타카를 3장 된 거는 이제 논서가 초기 경전 아함 5부에 율부에 논서는 7론만 들어가요. 3장에는. 스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럼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수 없는 논서가 만들어지잖아. 그 많은 대승논서는 대장경으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 와서. 그러니까 다 빼버리지 않았어요. 부처는 초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대승경전, 하엄경도 그전엔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셨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 천태지, 그 중국의 천대, 수나라 시대 천태지 스님은 그 부처님은 58교로 나눴어요. 이런 거는 공부하셨겠죠? 다섯 시기로 그 여덟 가지 패턴으로 나눈 게 58교예요. 그 교판이 나온 거는 전부 석가모니 한 분이 설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서지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대승경전은 기원을 전후해서 만들어진 경전이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설하신 아함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럼 아함부도 언제 문자화 되었어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한 300년 뒤에 문자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꺼번에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스님들께서 굉장히 역사가 긴 종교예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더 졸업을 앞두고 이제 하엄의 특강이지만 졸업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을 공부를 하고 이런 문헌학적인 걸 공부하고 그리고 그 문헌한 닦은 내용이죠. 그 사상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갈래가 수행이에요. 근데 어떠면서 이 책도 그런 관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내가 실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그 많은 경전과 그 많은 말씀은 내가 실천할 때 그 가치가 다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지나면은 그냥 말 듣고 흘려버리면 돼요. 근데 이 승가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실천을. 그래서 3부 중에 1부가 이제 승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역사적인 불교의 아주 특이한 그러한 정신을 잘 알아서 그 이제 불자님들께도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긴 시간 부처님 포교 활동을 해서 그 남은 것들이 3장이고 거기에 대승경전이 다시 더 보태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대승경전은 우리가 보통 대승불교가 왜 일어났을까 할 때 이제 한 두 서너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일단 이제 석가모니가 안 계시니까 석가모니에 대한 그 스승에 대한 그래서 불교도 석가모니를 삼계도사 사생자고 그러죠. 그게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삼계 중생을 도사 그때 도자는 인도할 도자 길도자가 아니고 인도할 도자에서 삼계의 모든 중생을 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 그리고 도사 스승이신 거예요. 사생의 어진 어버이 그러니까 사생은 테란스파 아시죠? 모든 생명이에요. 이 세상을 이제 스님들이 졸업하고 보면은 세상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 편하게 극락석에 앉아 있어요. 이제 강원 졸업하면 이제 극락석에서 다시 곤두박질 해가지고 곤두박질해서 다시 이제 사바세계로 가서 이제 본사에 가면 저기 뭐야 설거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각오들 하고 졸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원반으로 대접받고 있는 이 극락세계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 그냥 곤두박질처럼 가서 뭐 설거지해야 돼. 그럴 때 화가 나면 보살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중생제도를 할 때로구나. 그냥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서원심이라고 그래. 서원심. 그 마음이 안 일어나고 요 편한 데 좀 더 있었으면 요 욕심이에요. 욕망.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타난 것은 이 초기 불교의 그 수행자들이 정말 편안해. 해탈 열반이 얼마나 편안해요. 들어가 보세요,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돼. 나하고는 좀 멀지. 이러면 이제 가기 어려운데, 아, 그래, 오늘 들어가 버리니까 오고라도 스스로, 아예 자유자재를 해야죠. 그냥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해탈 열반이 우리가 목표잖아. 뭐, 은사신계 꾸정도 들고 별별 일이 다 있잖아. 출가하러 와갖고, 뭐, 이 꼴 당하려고 왔나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솔직히,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이 꼴 당하려고 오진 않았어. 근데 거기에 휘말리면 그냥 가면 돼, 도로 가면 돼. 집도 있고 세상이 다 기다리니까. 도대체 이러면서 무엇인가? 그래서 1차로 찾는 게 해탈 열반을 찾아야 돼요. 나가도 또 복잡해. 또 후회할 일 천지고, 밖에서 어머니들, 아버지들 사시는 건 너무 처절하더라고. 주지 스님이 돼봐요. 그 처절함이 보이거든. 그래서 1차는 우리 수행자들은 다 해탈 열반을. 이 혼자의 고요함, 이 혼자의 그 대단함,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래서 그 해탈 열반이 오래 있으면 미안해져야 돼요. 나만 그렇게 편안하잖아. 그 미안함이 바로 나는 다시 대승불교를 일으켰다. 그리고 인도에서 시기도 딱 그때. 막 천지가 그 인도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마우리아 왕조가 아슈카 왕 때 인도를 통일했다면, 하나의 왕정으로 통일했다면 얼마나 그 통일되게 된 전쟁이 많았겠어요. 이 전쟁이라는 건 비참하잖아. 근데 지금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잖아요. 이만큼 중생중생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엄연히 보면서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이걸 중생의 업이고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하신 것은 모두가 중생의 업과 욕심으로 살아.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모양은 스님인데 업과 욕심으로 산다니까. 그게 무섭잖아요. 벗어나서 도망 나와가지고 다시 해탈 열반이 아니라 업과 욕심으로 살아. 그래서 항상 자기, 요즘 그 알아차림이 그 굉장히 좋은 수행이에요. 화두도 굉장히 좋은 수행인데, 화두 들고 멍 있으면 그냥 해탈 열반에 빠져서 그냥 도인 돼버려요. 그래서 알아차리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수행은 자기의 몫이에요, 스님. 제가 하엄 교학은 가르쳐드려도 하엄 수행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이 서원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졸업하고 어디 가서 뭘 하든 나는 하엄 행자, 반야행자. 자기 좋은 경전 하나 딱 타면 돼. 나는 반야행자보다 하엄행자가 좋아서 하엄을 전공했어요. 꽃도 피우고 애도 쓰고 그냥 난리치고 다니기도 하고, 또 좋으면 삼매 들기도 하고, 보현도 됐다가 문수도 됐다가 뭐 보살들이 얼마나 많아. 아주 다양해서 좋아, 하엄. 반야는 내가 일직선으로 안욕보리를 향해서 쭉 올라가서 반야공을 깨달은 거기에 탁 일체가 공안경제. 그것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엄은 유턴에 나왔다 그래요. 유턴. 그래서 이제 유턴 지점이 우리가 배울 것이지만, 십지품들 아시나요? 아, 십지품에 환희지, 리구지, 발광리, 염해지, 난성기, 현전지가 제 6현전지야. 이런 거는 이거 끝나면 이제 외우세요. 그러면 환희지에서 보시바람이라, 리구지에서 지게바람이라, 환희, 리구지, 그 다음에 염해지에서는 인욕바람이. 그래서 제6현전지에서 반야바람이를 완성을 해요. 그래서
보살이 실천해야 될 근본이 육바라밀이야. 그럼 반야마리아밀 제6현전지에서 반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해탈열반을 얻은 거예요. 안약보리를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제6현전지 다음에 하음에서는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퍼분지, 그래서 사지가 더 있죠. 그래서 유턴해서 나아가. 원행은 뭐야? 멀리 가는 거예요. 멀 원자는 더 깊이, 그 다음에 부동지 더 깊이 가서 더 이상 동요되지 않아. 뭘 봐도 부럽지 않고 뭘 봐도 욕심이 안 나야 돼. 부동지에 가서는 뭘 봐도 마음이 동요되거나 동요되는 게 뭐야? 슬펐다 기뻤다 하고 동요된 거예요. 이미 이제는 마음의 동요가 없으면 그 다음에 제9 선해지는 뭐예요? 그 선해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선해지. 그래서 착한 지혜예요. 반야지혜는 나를 깨우치는 지혜라면은 선해지는 모두에게 알맞는 지혜를. 엊그제 무슨 교육방송에 보니까 애기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근데 엄마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 엄마가 없어.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 저기 7살 된 입학생들 보고 오늘 저기 학교 책가방은 다 엄마가 준비해 줬죠?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잖아. 근데 그 꼬마는 머쓱 해갖고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내가 책가방 쌌어요. 이래. 지 혼자 그래요. 그게 이제 거기 화면에 나와. 교장 선생님 오늘 어린이들은 다 엄마가 짐을 싸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 그러는데 한쪽 귀퉁에서 우리는 엄마 죽었어요. 내가 싸갖고 왔어요. 딱 그러죠. 그래서 둘을 했지. 교장 선생님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점잖고 뭐 교육방송이 그대로 나왔어요. 왜 그렇게 갖다 우리 저기 그 편집을 리얼하게 해놨더라고. 아마 그거 보면 교장 선생님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말 요즘 편부모 수사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싸줬지, 아버지가 싸줬지,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선해진 거야. 그래서 부처님 수기설로 하시는 상대방 바라보고 무슨 슬픔이 있고 무슨 아픔이 있는 거를 알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작은 거, 우리 엄마 죽었어요. 내가 싸갖고 왔어요. 항변하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의 그 말에 대해서. 근데 교장 선생님은 그 꼬마가 그렇게 항변한지도 몰라. 얘가 크로즈업 되다 보니까 그 소리가 나간 거예요. 그냥 편집이 됐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를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거기까지도 다 살펴서 모두를 어루만지는 그런 경지가 선해지고 그 다음에 법은지 진리의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우리 이제 4학년 졸업하면 진리의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법사가 되셔야 돼요. 진리의 스승이 되셔야 돼요. 그런 것이 그 때문에 요 하나를 가지고 아 그래서 대승경전이 서가모니는 이미 진리를 살아 떠나셨고 그런 부처님을 또 만나뵐 수는 없을까 이런 아주 그 기다림 간절한 거기에 정말 세상은 국가를 통일한다고 천장터에 이별도 너무 많고 괴로움도 너무 많고 거기에 우리를 주가 좀 보호하고 보살펴 줄 사람이 없을까? 거기에 그걸 보고 내 해탈 열반을 좀 밀어놓더라도 아, 저 사람을 가서 내가 어루만져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란 것이 보살이다. 그래서 자비심이다. 이제 어느 학자들이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 고대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보디사트바만은 뭐 우리가 카르마라든가 상가 이런 말들은 다 고대 용어 있는 우리가 차용한 거거든요. 근데 보디사트바는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승경전에 비로소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대승불교 대승경전이다. 그래서 그 반야경전을 시작으로 그럼 반야경전은 말씀드린 대로
해탈 열반과 일체공을 주제로 놨어요. 그 전을 보면은 우리가 3장의 성립이 될 때 논장을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과 율에 대해서 그다음 추석을 해석을 하고 추석서를 붙이고 그래서 학문이 아주 그 불교의 근본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성문승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서 마음에 새겨서 진리에 들어가고 그 진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수 없는 논서와 의견 제시를 한 것이 논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처음 출가해서 어떤 그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부처님이 45년간 폈다는 중생을 구제했다는 것이죠. 그 희석되어 버린 그러니까는 논장을 우리가 문헌을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더 중생의 괴로움, 중생을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할 것인가, 구제할 것인가 이런 쪽에 더 이제 중점을 둔 것이 대승불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승불교를 말하면서 그 전 단계 아함부를 우리가 소승이라고 이제 폄하하죠. 그래서 그 폄하하는 단어는 불교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 전을 부파불교 또는 아비달마 불교. 그래서 아비 다르마 다르마에 대해서 아비했다. 아비는 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주석서를 쓴 것이 아비다르마. 그러면서 그룹이 나눠져서 학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학파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것을 부파불교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을 부파불교, 그 아비다르마. 그동안 부처님이 말씀하신 율장과 경쟁에 대해서 끝없는 추석서, 의견서를 제시한 것. 그러다 보니까 그룹그룹이 나눠져서 부파불교, 20부파까지 벌어졌다고 그러죠. 그러한 불교가 중국으로 그대로 전해질 때 그 불교를 받은 중국 사람들은 한꺼번에 우리가 말하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4세기에 활약한 그 동진도안 스님이 아마 치문에서들 배우셨을 거예요. 동진도안 스님이 경전 목록을 만들어 갖고 정리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너무 막 폭포수처럼 이런 내용 저런 내용 경전이 막 날라오니까 그 다음에 5세기에 천태지 스님이 58교로서 또 정리해보려고 그러한 정리는 다 서가모니 한 분이 대승, 소승, 경전을 다 혼자 설하셨다는 전제하에 정해질. 그러니까 그게 교판불교라 그래. 교상판서기를. 하오면 이제 교판이 나와요. 그래서 교판으로서 이제 그걸 정리한 것이 우리가 이제 하음 교학도 되고 일반 경전의 교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국에 와서는 13개 종파로 벌어졌어요. 인도에서는 20개의 부파불교였다면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불교는 이단을 제재하지 않은 대신에 일체를 다 받아들여서 교학, 종파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경전 하나하나를 근거로 해서 특별한 종교, 특별한 교학 그래서 하엄, 반야학, 뭐 삼론, 삼론종, 뭐 섭론종, 지론종 이런 그 이제 중국 역사로 이제 불교사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론종 하는 게 하엄종하고 제일 관계가 깊은 게 인도에서 그 지금 스님이 말하는 것만 다 뭐 적고 그러려고 하지만 그럼 너무 힘들어요. 책에 이제 거의 찾아보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흐름을 스님들이 잡아야 되잖아요. 물론 나는 하엄을 강의하러 왔기 때문에 하엄만 달랑 하고 가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 속에 하엄이 들어있다. 그럼 위치 정보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럼 왜 반야가 일어났느냐 이 말을 하다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학문적이고 교학적인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너무 경전에 몰입하니까 거기에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 반야사상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안욕따라 삼력샴불심을 일으켜서 그래서 모두가 그 정신의 세계인 반야지혜를 완성하는 것 나뿐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반야지혜를 완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반야사상의 항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반야사상, 그러면은 반야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일체가 공으로 보는 거. 무소득. 어떠한 것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나온 보살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 금강경 잘 읽으시는데 28품이 뭐야? 불수불탐분인. 무슨 숫자인지 알래? 받으려고 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다. 불수. 내가 닦은 보살도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안 한다. 내가 닦은 보살도의 공덕을 나는 그 탐하지 않아. 온전히 중생에게 난 다 돌려드려. 일체가 공으로 탈탈 털어서 공으로 남는 거. 그 공이 반야지혜인 거야. 공지혜. 그 전 단계의 부파불교는 너무 연구만 하고 있는 거야.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스님들도 그런 분이야. 일생 공부만 해. 언제 남을 위해 살 건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해야 돼요. 어느 선까지. 앞으로 지금 스님들 올해 졸업하셔도 10년은 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10년은 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딱 10년 지나면 이제 공부하지 마요. 뭐 교직자 자리에 있으면 역시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10년간을 책만 붙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책 보고 일하고 책 보고 일하고 그게 더 좋겠죠? 주경야도 가듯이 책도 보고 일하고. 근데 보통 일하면은 책을 딱 놔버려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무식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놓지 않고 일도 놓지 않고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10년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반야사상이, 그럼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연기와 중도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연기도 아시고 중도도 이제 어지간히 아셔요.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책도 놓지 않지만 현실 일도 놓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중도의 삶을 사는 것. 보통 우리 스님들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어떤 무슨 내가 꾸장문에 손을 단 한 번도 안 놔봤는데 이러러 왔나? 지금부터 넣어보시오. 내가 그래. 굉장히 자랑으로 내가 꾸장문에 손 한 번도 이놈의 철집에 지금부터 넣어보시오. 지금까지 스님이 먹은 건 그 설거지 누가 해줬겠어? 스님이 꾸장물이 안 넣어서 지금부터 모두를 위해서 꾸장물이나 할 말이 없잖아요. 진리야 그게. 고마워. 알아들으면 아 예, 여태까지 남이 해줬군요. 지금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 꾸장물에 손을 넣든 뭘 넣든 속상할 게 없어요. 감사해. 그냥 감사해. 할 수 있음에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중도에,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건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가운데 길이 아니고 가장 올바. 아, 여태까지 남의 노고로 내가 살았으면 지금은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중도. 그 중도와 연기는 탁 뒤집어 보면 영원하지 않고 집착할 것이어서 이제 제가 공인 거예요. 우리 삶도 공이잖아요. 우리 4학년 스님들인지 곧 공이에 대물에 떠나야 돼요. 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면, 연기의 양면을 정확히 보고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도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태임 연구할 때 보현과 법계 그리고 중도, 이게 제가 태임 어디 찾아본 게 나올 거예요.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하엄의 결론이야. 보현과 법계. 우리는 보현으로서 주체적으로 살고, 이 보현이 움직이는 공간이 어디냐? 봉영사도 아니고 내 방 구석도 아닌 법계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그 보현과 법계가 구체됐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중도로서 행동하라. 그래서 세 단어에다가 제가 이제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공이라고 탁탁 털었어요. 반야에선. 털고 나면 그게 끝나냐면 불륜은 끝나지 않아요. 무시무정이고 원룡삼세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한 것이 하음이다. 꽃도 피우고 청소도 하고 누구 오신다면 준비도 하고 기쁘게 모두가 같이, 나는 손님 맞이라는데 한쪽에서 눈 높이 끼고 있으면 그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온다면 주인이나 옆에 있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래서 험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험. 그래서 다냐 다음에 험이 꽃 피었구나. 이 험이 꽃 피우고는 험 속에 다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 분량도 많지만 보살도의 사상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